어떻게 될지 의문스럽구나 합니다. 그러나 아직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의 고통은 매우 크실 것입니다. 외신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 시민들이 중국 것입니다. 가까이 건물 가까이 강천 스님이 언제나 목사님이 있어야 할 이곳 어디가 있나? 여기 여기 건물 가까이에 이렇게 고개 내미니까 더 잘 보여. 우리는 항상 뜨니까 문재인 정부를 사과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?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사과하고 그래야 국민이 이 자리에서 스님은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될 만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시간에 속상함과 슬픔에 잠겨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대구 국민들에게 그동안 광화문 이성한 광장에서 함께 해온 이승입니다. 실화비